안녕하세요, 최주만입니다. 정광호입니다. 네, 오늘은 악 시리즈의 두겁 얘기예요. 오늘까지 하면은 위까지 올라간 거니까. 그렇죠. 네, 다음은 다시 기초로 내려와서. 예, 예. 네. 혹시 보시는 분들이 오해할까봐 물 새는 게 이걸로 끝인다고 생각할까봐. 아, 그렇죠. 예, 예. 이제 두겁 얘기예요. 예. 거론하고 싶지도 않는 최악의 두겁은 보통 드라이빗이라고 하고 있는 외단열 미장 마감이 외벽에서 두겁까지 감싸간 경우. 그것도 돈 때문이겠죠. 그렇죠. 당연히. 네. 근데 그거는 도면에 그렇게 돼 있거나 혹은 뭐 시공사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겠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메쉬 감아가지고 그냥 미장해가지고 덮어버리면 그 라인 그대로 다 쪼개지잖아요. 이제. 단열재하고 구조체가 만난 그 사인을 따라서 정확하게 싹 균열이 쫙 쪼개지지. 우리나라는 돌 두겁이 많아요. 그게 몇십 년째 잘 안 변하고 있는데 그 돌을 쓰는 이유는 역시 가격 때문일 텐데 난 그 싸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싼 거야 그게? 일단은 건물에 계단에 깔리든 뭐 기둥에 붙이든 문 주변만 붙이든 무조건 들어가요. 어딘가에 돌이 있다. 돌이 없는 건물은 없어. 모든 건물엔 다 돌이 있어. 있어. 네. 화단 앞이든 어디든 그 돌 하러 왔을 때 남는 돌이든 뭐든 얹으면 끝낼 수 있으니까. 아, 이제 이해가 돼. 어딘가 돌이 들어가니 그 돌 주문할 때 조금 더 주문해서 그 돌 시공하시는 분한테 해라. 그렇죠. 그래서 공정의 순서도 두서가 없구나. 외벽 끝나는 것과 동시에 두겁이 이제 붙는 거죠. 붙는 거네. 일단은 구배도 잘 없지만 구배도 원래는 규정이 2%인데 계속 단열 규정이 올라가서 콘크리트 건물이 벽두께가 점점 두꺼워졌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2%가 아니라 이제 기준도 10%여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2%조차 잘 안 지키고 있고. 근데 더 큰 문제는 외벽이 마감이 뭐든 그러니까 이질재니까 그 사이 돌 쬐끔 혓바닥 내서 결국 실리콘이잖아. 그러니까 벽돌이랑 돌이 만나도 실리콘. 실리콘. 돌이랑 돌이 만나도 실리콘. 돌이랑 미장면이 만나도 실리콘. 다 실리콘. 그래. 그러니까 실리콘이 어쨌든 쬐끔이라도 막아주고 있어 물을. 근데 돌 뒤쪽으로 누수가 굉장히 많은 이유가 그렇죠. 뭐야? 앞쪽은 이렇게 바깥에서 건물이 2층이든 3층이든 위를 딱 쳐다보면 그 이 딱 만나는 만재가. 부분 여기가 딱 보여요. 아, 보이지. 그래서 여기를 뭐 건축주든 뭐 현장 소장이든 바로 저기 빠졌다고 다 바로 지적이 돼서 열에 아홉 다 쌓여. 근데 안쪽은 이제 물턱이 바닥에서 20cm 높이에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낮은 데 있으면 안 보여요. 아, 위에서 바라볼 때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 밑에다 실리콘을 쏘려면 일단 사람이 누워야 돼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바닥에 붙이든 안 보고 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를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만져가면서 쭉 쏘고 이게 실리콘이 한번 딱 쏘고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쏜 사람이 다음날 내가 쏜 데가 비었나? 하고 확인 안 할 거 아니에요. 안 하지. 그러면은 안 보고 쏘면 그래도 쏜 건데 하부니까 건축주도 이거를 아우 여기 실리콘이 빠져 싸버렸어. 이렇게 확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석재를 약간 안쪽으로 뉘어요. 물이 바깥쪽으로 안 떨어지게 안 돼, 한다고. 근데 이걸 아주 약간 아 2%도 아니고 1%도 안 되는 정도. 왜냐면 이걸 많이 틀면 이 코너 부위 같은 데서 얘를 45도를 쳐가지고 같이 낮춰야 돼요. 근데 이걸 살짝만 해주면 양쪽에서 서로 약간 이가 안 맞는 정도는 크게 문제가 안 생기니까 아주 거의 수평에 가깝지만 약간 안쪽으로 구배를 준단 말이에요. 결국 두겁의 구배를 그렇게 안 주는 이유가 모서리 작업 때문에 그런 거구나. 네, 이거를 45도로 잘라서 이렇게 같이 기울여야 되잖아요. 복합적인 문제네. 뒤쪽은 위에서 서두고 400이든 900이든 시야보다 낮으니까 거기 코킹을 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많죠. 해도 쭈그리고 앉아서 보면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렇죠. 힘드니까 안 보이는 채로 쭉 쏘고 그게 제대로 붙었는지 확인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 저번 편에 얘기했지만 돌하고 그 하부가 실제로는 틈이 되게 많을 수도 있고 그냥 열에 열 다 크랙이죠. 거기에 폼을 쌌든 몰탈로 다 채웠든 시멘트는 마르면서 수축이 되잖아요. 날씨 좋은 날 일주일이면은 쫙 떨어져 있죠. 돌에 앞으로 들어가는 물보다 그 두겁의 뒤쪽으로 들어가는 물이 훨씬 더 확률이 상 훨씬 높죠. 그리고 경사도 얼마 없으니까 물 끊기도 안 되는 거예요. 물이 타고 들어가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이제 어쨌든 돌도 코킹의 접합이란 말이야. 네. 그 위에 코킹이잖아. 네. 코킹을 방수층으로 하고 네.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지. 네. 안 된다고 정의를 오래전에 내렸어야 했는데 그게 이제 누군가가 그걸 안 해주고 있으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금속으로 가야 되는데 네. 금속을 대충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일단 금속으로 하면요 무조건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금속이 돌보다 비싼 건 둘째치고요. 그거 뭐 면적으로 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돌은 골조 딱 끝나고 돌 딱 얹으면 끝나요. 아 그렇지. 네. 게임 끝인데 근데 여기서 금속을 얹으려면 뭔가 바닥이 평평해야 되니까 각파이프를 골조에다가 앙카박아서 하지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또 합판 치고 투수방수지든 방수시트든 붙이고 그 다음에 금속을 얹어야 되니까 원래 혼자 와서 하루면 끝날 일을 둘이서 막 3일 4일씩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어쨌든 금속으로 넘어가는 순간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으로 확 뛰어버리고 네 그렇죠 몇 배가 붙게 되는 거죠. 오케이. 예. 그리고 그 금속조차 둘 중에 하나지 평이음하고 거물젓기 할 경우는 네. 양측면과 뚜껑이 세 조각 네네, 해가지고 그렇죠. 예. 갓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끝을 딱 예, 예, 예. 접거나 네. 아니면 하나로 돼 있으면 네. 조인트는 코킹 네. 둘 다 사실은 실리콘이에요. 다만 이거는 네. 상부도 실리콘이라는 거랑 네. 평임이든 거물젓기든 마구리 끝에 네, 그 금속 하나 금속 두 개째가 만나서 요 양쪽에 그 날개가 되는 부분 고기를 이제 실리콘인 거지. 네. 그러니까 유럽 애들을 계속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건 처음에 유럽 갔을 때 금속을 두고 그렇게 맞대놨어. 예. 그러니까 디귿자가 하나의 금속이야. 예. 쭉 덮었어. 네. 근데 이게 딱 맞대 있지. 근데 그 안에 코킹도 없어. 예.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하이 이 새끼들도 개판이네. 예. 실리콘도 안 썼어. 실리콘도 안 썼어. 그래서 처음에 놀랐는데 보니까 네. 같은 고민을 한 거라. 예. 하나로 덮고 싶고 위에 실리콘도 하면 안 되고. 예. 그래서 얘네들은 보면 그 맞대면 밑에 보조 철물이 있어. 예, 보조 철물이 예. 두 가지 역할이 있어. 하나는 구배를 잡아. 디귿자로 이렇게 구배가 예, 져 있고 예. 그게 위에 금속과 금속하고 맞닿는 면으로 들어오는 물을 예. 유도 배수를 해. 예, 그 연결 부위에 통으로 들어오는 물을 이제 뒤쪽으로 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일찌감치 개발을 해서 네. 지금의 유럽은 그 보조 철물 끼고 공장에서 디귿자로 접어온 금속판을 예. 그냥 위에 이제 딱딱 끼워넣는 예. 그러니까 시공도 굉장히 빠르고 예. 코킹이 개입돼 있지 않으니까 네. 영구적인 거지. 그렇죠. 누수가 예, 생길 예, 일이 그렇죠. 없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 금속 마감이라 해도 네. 물 끊기가 확실히 돼야 되고 네. 그리고 비바람이 치니까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빗물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유럽에 보면 치마라 그러지. 그러니까 네. 이렇게 디귿자로 싸는 그 내려오는 길이와 외벽으로부터 떨어진 폭에 대한 네. 규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위가 너무 두꺼워지면 네. 그게 디자인적으로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네. 정말 조그맣게 네. 그게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네. 돌하고 다를 게 없잖아. 비가 치고 들어온 그 실리콘에 의존을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아니 근데 알바로 시작 같은 애들을 하는데 그걸 다 안 된다 그러면 디자인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한테는 네. 항상 같은 대답을 해. 일단은 네가 알바로 시작 아니고 그리고 그 시자가 활동하는 지역하고 우리나라 강우량 그래프를 보면 네. 비교가 안 되거든. 연중 강우량이 거의 일정하고 에이. 올 때 비가 아주 조그만. 그러니까 작아도 되는 거지. 예, 예. 작아도 건축물에 비 피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는 거지. 아. 근데 이제 디자인이라는 게 그 지역의 기후를 봐야 되는데 네. 그냥 저게 멋있다고 나도 저렇게 할래. 예. 그게 사실 너무 많은 거지. 우리나라가. 아. 어쨌든 돌보다는 금속이 나으니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금속 두겁을 하시라. 네. 그것도 이제 10%의 구배로 네. 제대로 잡고 하라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네. 이제 여기에서 하나 더 걸리는 문제는 그렇게 잘 해놓고 위에다 난간을 푹 꽂아 네. 구멍 딱 들어가지고 구멍 딱 뚫어서 네. 거의 실리콘이 이렇게 쫙 그러니까. 달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실리콘 네. 그러니까 아무리 금속을 잘해도 네. 난간이 위에서 박히는 순간 구멍 뚫리는 거죠 뚫리는 그냥. 거지 네. 그것도 또 누수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유럽을 보면 난간을 두꺼비에 박는 경우는 없어요 그것도 네. 그럼 달면 이제
파라펫의 네. 안쪽에 박거나 네. 바깥쪽에 박거나 한데 네. 유럽은 대부분 바깥쪽에 박아. 네. 왜냐면 걔네들도 사람이니까 난간 안쪽으로 나와가지고 발코니 면적 줄어드는 게 싫으니까 네, 네. 그걸 바깥쪽에 박거든.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바깥쪽에 박으면은 특검 때 난리 날 거예요. 인접대지 경계선에서부터 이격거리가 딱 정해져 있으면 뭐 거기에서 여유치를 설계하면서 뭐 50cm씩 주지 않잖아요. 그치. 10cm 안쪽 바깥쪽 정도를 이제 설계를 하면 사람마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그 에어컨 실외기 난간하면 보통 한 40cm 조금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바깥쪽에 이렇게 튀어나오게 고정을 했어요. 근데 얘가 이격거리에서 바깥으로 나간 거죠. 그럼 이제 특검에서 이거 안 된다 하면 이제 그거를 다시 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처음에 공사했을 땐 괜찮았는데 두 번째 집 때는 안 됐다가 세 번째 집 때 또 되는 이런 특검마다 다르다. 예. 아, 그거는 사실 건축사협회가 잘못하는 거야. 네. 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 아, 그게 법적으로 뭐가 법은 없나요? 없어. 그 워딩은 뭐 처마 등인 거지. 네, 네, 네. 거기에 뭐 난간이고 난간도 뭐 살 간격이 얼마일 경우 너 그게 1도 없거든. 그러니까 유권 해석의 소지가 워낙 큰 거고 나오는 사람마다 말이 다르면 네. 결국은 필드에 있는 사람만 개고생인 거잖아. 그렇죠. 이거는 설계한 사람 잘못이 아니라 그렇죠. 그 특검에 대한 어떤 원칙을 정해주지 못하고 있는 무능한 사협회 잘못이야. 만약 안으로 이걸 설치하라 그러면 집주인들이 다 싫어할 거예요. 화분 놔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지금 이 바닥에다 고정해도 최대한 바깥으로 다 밀어달라 그러거든요. 그렇겠지. 네. 바깥쪽에 난간을 붙이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걸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파라펫 안쪽에다가 내가 면적이 좀 줄더라도 그건 뭐 설계자의 능력이니까 네. 최대한 좀 파라펫에 바짝 들어갈 네. 수 있게 네. 측면에서 고정을 하면 최소한 두 겁을 통한 누수는 없죠. 없다고 네. 봐도 네.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얘기 정리하자면 네. 일단은 외단열 미장마감이 두 것까지 가는 건 그건 최악이죠. 완전 자살골. 네. 그 다음에 돌도 물 끊기조차 잘 안 되고 네. 그래서 불가. 네. 금속마감으로 가야 되는데 네. 금속마감도 현재 우리나라 기술은 실란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리고 그 위에 난간 절대로 하지 마라. 네. 네. 열심히 해놓고 구멍 뚫으면 네. 말짱 다 꽝이니까 네. 난간은 바깥쪽에 하든 안쪽에다 하는데 그리고 이제 흔히 동네에서 많이 보는 이렇게 무슨 성처럼 이렇게 기둥 해가지고 네, 사이에다가 네, 난간 네. 올리는 것도 역시 불가. 네, 그것도 예, 양쪽에 결국 구멍 뚫어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하는 거니까 예. 결국 누수. 예. 두 건 마감은 어떻게 보면 별 선택 여지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두 건 마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은 방수. 마음의 방수. 마음의 예, 방수. 어쨌든 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경우엔 떼라 그러고 네. 어떤 경우에 넘어가고 어차피 결국엔 붙여요. 특검을 떼라 그러면 아 오늘 똥 밟았네 막 이러면서 또 가서 뭐 스카이 장비를 묻어서 사다리를 타든 올라가서 다 잘라내요. 그런 다음에 사진 다 찍어요. 찰칵찰칵 사진 찍어서 오케이 해서 준공 딱 떨어지는 순간 다시 또 사다리 타고 올라와서 그걸 또 붙여요.